안녕하십니까. 동네 기자 안 PD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경주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성덕대왕 신종 주종 1250주년 기념 종소리 대공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본 즉, 국립 경주 박물관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주종 125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8일 월요일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성덕대왕 신종 소리 체험관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 자료가 2월 3일 날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오늘 날짜가 제가 지금 있는 오늘 날짜가 2월 8일이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그 종소리를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국립경주박물관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주소도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 자,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 종소리 내려받기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두 개의 MP3 파일로 나와서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저도 다운을 받았습니다. 두개 부분이 12초짜리가 있고 2분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종소리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음원이에요. 음성이어서 그 소리만 들려드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12초짜리가 있고요. 2분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12초짜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할게요. 자, 12초짜리 음을 들으셨죠? 자, 2분짜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제 2분 동안 쭉 들려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있을 부분이니까, 자, 일단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2분간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소리를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그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그 소리의 의미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재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동네 기자, 안 P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